고속터미널 3층 꽃시장으로 왔어요. 꽃시장 옆에 또 그런 부자재를 파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오, 영업시간. 자. 어머나, 이뻐라. 세상에. 어머, 어머, 이뻐라. 웃자요, 이곳을. 빨리빨리 지나갑니다. 길을 지나가봐. 여기는 조화를 파는 곳이네요. 안녕하세요, 계세요? 초 만드는 저도 심지하고 몰드하고 제가 지금 처음 만들어봐가지고 네, 힘 넣어야죠. 이제 그러면 유리컵을 사는데 요거 두 개랑 요거 두 개 주세요. 이거 지난번에 여기서 꿀 내리고 남은 지금 밀랍이잖아요. 요걸로 저희가 이제 고령화된 밀랍을 만들려고 준비를 했는데 일단 물을 냄비에다가 좀 끓이고 아우 주변에 지금 벌이 너무 많이 날아다녀서 제가 무서워요. 일단 덮어놓고 이거 그냥 다 녹아버리는데요? 이거 어떻게 된 거죠? 좀 더 끓여야 되지 않겠어요? 어떤 게 무슨 물인지도 잘 모르겠는데요? 아 좀 더 끓여야지 끓여야 되겠지. 아우 무서워. 아우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? 아 이거 지금 난리가 났어요. 이거 아우 이거 벌이 완전 아우 어떻게 어떻게 이거 밀랍 만들려다가 진짜 이거 벌에 쏠 죽겠네요. 아우 지금 실내로 들여와가지고 불순물 지금 다시 제거하고 있습니다. 불순물을 얼추 다 걸렸습니다. 자 지금 밀랍 녹인 거를 빨리 식히려고 저희가 큰 대야에다가 찬물 넣고서 지금 식히고 있는데 얼추 좀 밀랍 색깔이 좀 나오고 있네요. 아주 연한 겨자색? 네, 아 굉장히 이쁘네요. 근데 향이 너무 좋아서 이거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빵 집어서 먹어요? 이번에는 그냥 초에 양보하세요. 자 벌써 얼추 다 굳었어요. 와 아 이거 얼핏 보면 꼭 무슨 좀 얇긴 하지만은 치즈? 치즈 같습니다. 네. 아 얘는 모양이 지금 엉망진창. 아 근데 얘는 앞에는 정말 불순물이 없이 아주 거의 깨끗하네요. 근데 뒤가 지금 좀 심합니다. 이거는 진짜 긁어내지 않으면 초를 못 만들 것 같아요. 오 밑에 불순물이야. 아 밑에 불순물이 다 밑으로 가라앉았다. 자 이제 중탕을 해야 되니까요. 잘라서 넣으니까 마치 콤비에 먹으려고 지금 치즈 녹이는 것 같습니다. 자, 임필자님 저기 읍내 나가서 바게트 좀 하나 사오세요. 바게트 좀 찍어 먹게요. 이거 폼주. 혼자서 많이 드세요. 아 참. 자, 지금 완전 중탕 다 됐습니다. 자, 여기다가 같은데? 네, 이게 뭐냐면은 연유로 된 지금 심지예요. 이것도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 고정하는 이 테이프 이거를 자 이렇게 봐주세요. 가운데다가 nope. 아 얘를 그냥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좋습니다. 자 그래서 요 가운데다가 붙이고요. 그리고 얘가 똑바로 세워지게 나무 젓가락으로 잡아주고요. 됐죠? 얘가 한 70도 정도로 씻는 게 좋대요. 그래야지 기포가 안 생긴다 그러더라고요. 비가 지금 엄청 내리고 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. 그래도 전기계 시골살이죠. 이번에는 저희가 실내에서 이거를 예상하고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실내에서 촬영을 하게 돼서 비와 상관없이 네 다행입니다. 자 한번 부어볼까요? 조금 더 식을 수 있게 하는 게 기포가 없다고 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게 이쪽을 해볼까요? 밑에 되게 애니입니다. 이렇게 잘 안 되죠? 아, 이거 왜
또 가라앉았다. 자, 지금 저희가 이게 두 개 완성이 됐는데 거의 지금 속은 아직 따뜻한데 그래도 겉은 다 지금 굳었네요. 아 근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. 아우 색깔이 정말 너무 예뻐요. 자 근데 저희 완전 지금 주변이 초토화가 됐습니다. 아수라장입니다. 아수라장. 아까부터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. 아 저희가 생전 처음으로 만든 밀랍초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